자, 패키지로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그다음에 이퀘이터블, 5S 오스, 그다음에 5S 코어 프로바이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플러터 파이어나 이런 곳에서 이 5S 인스톨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 분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은 따로 설치 영상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보일러플레이트성 코드는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메인 앱에 여기 뭐그 카운터 앱에서 나오는 거에서 마이 홈페이지 지우고 홈은 현재 사인인 페이지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사인인 페이지는 영상 이렇게 그냥 센터에 사인인 페이지라고 표시하는 것만 있고요. 저희가 만들 페이지 중에서 사인업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노트 리스트를 보여줄 페이지도 센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트에는 우리가 이 파이어스토어의 컬렉션을 레퍼런스할 콘스탄트들을 만들 거예요. 여기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 모델즈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유저 모델, 노트 모델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바이더를 여기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만들 건데, 오센티케이션 처리할 오스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노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간단하게 프로파일 관리를 할 프로파일 프로바이더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이얼로그를 표시하는 형태로 처리를 할 건데 그걸 만들 에러 다이얼로그 이렇게 지금 파일이 빈 파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할 모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게 파이어베이스를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니셜라이즈하는 코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uses flutter binding 그다음에 ensure initialized 해주고요. 그다음에 await firebase firebase 이게 지금 auto import가 안 되네요. 이게 await 이거를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async하고 firebase 자 firebase core에서 import하고 initialize app 자 이렇게 해서 제가 hard restart를 시키면 에러 없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5S가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부터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모델이요. 유저 모델부터 만들 건데 유저 모델은 이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패스워드 이 오센티케이션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이메일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별도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유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호 스트링 아이디 자각 모델마다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하는 아이디를 만들 거고 번호 스트링 그 다음에 네임 그리고 번호 스트링 이메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컨스트럭터 하는데 여기서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바꿀 거예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이퀄리티를 편하게 해줄 이퀘이터블을 우리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퀘이터블에 의해서 편리하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앱에서 요 거를 쓰는 어떤 로직을 우리가 가져가진 않을 건데, 요게 굉장히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은지 비교해서, 만약에 같을 때는, 만약에 이제 어떤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안 된다든가 그런 로직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id, name, 이메일. 이렇게 하면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 아이디와 네임과 이메일의 값이 같은 두 개의 오브젝트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을 같이 주고 두 개를 create 하면, 우리가 그걸 equality operator로 비교를 하면 같지 않다고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걸로 보기로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factory constructor도 만들 건데, 이 factory constructor는 어디서부터 만들 거냐고 하면은, Firestore에서 오는 다큐먼트로부터 이 모델을 만드는 factory constructor를 만들 거예요. factory user from doc 이렇게 하고요. document snapshot. 자, document snapshot auto import cloud Firestore 됐죠? 다 doc. 제가 이건 user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inal user data는 user dot data. 자,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는 그 다큐먼트의 데이터 function의 property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return user 의 ID는 user dot의 ID, 이 다큐먼트의 ID property는 별도로 user dot에서 얻을 수가 있죠. user dot 하고 name은 user data name, 다음에 이메일은 user data 이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원래 거기 이메일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을 하고 났을 때, 거기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저장을 한다, 그 해당 유저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파이어스토어에 그 해당 유저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다큐멘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임이라든가 이메일과 같은 정보를 저장을 하고, 가령 이제 뭐 바이오나 프로파일 이미지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앱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할때 출력이라든가 이럴 때좀더 이거를 편리하게 볼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toMap 펑션도 만들죠. dynamic2json return id는 id, 다음에 name 이메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user object에서 user를 다룰 때 필요한 이런 class를 이제 만들었고요. 다음번으로는 노트 관련된 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가서 클래스 노트 하고 스트링즈 데이터블. 자, 여기서 미싱 오버라이드 하고요.
일단 우리가 필드를 정렬해야 되겠죠. 그래서 final string id 그다음에 final string title 이게 노트의 타이틀 하고요. final string description 노트의 description입니다. 그다음에 final string note owner id를 우리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방식에서 이거 굳이 좀 저장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할 거지만 이 각 노트에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트 owner id를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타임스탬프를 써서 우리가 이 노트를 보여줄 때 최신 것부터 보여주는 걸할 겁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타임스탬프라는 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컨스트럭터 만들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팩토리 컨스트럭터 만들 거예요. note from doc 해서 document snapshot note doc 하고 여기서 방금 유저 때와 마찬가지로 note 데이터는 note doc dot data 자 이렇게 하고요 return note id note doc id 하고 그다음에 title note data title 그리고 description note data description 그다음에 노트 owner id 노트 데이터 노트 owner id 빠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ime stamp 노트 데이터 time stamp 이렇게 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필드가 같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title description dot owner id 그다음에 time stamp 자, 이게 같으면 같은 걸 같은 같다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map to map function string dynamic to json return id 다음에 title 그리고 description function to id 그리고 timestamp timestamp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노트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유저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인인 페이지하고 사인업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